천안함 사건이 난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쯤이면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적인 공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는 방금 보셨다시피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민보다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뉴스타파는 5주기를 맞아서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지 광범위하게 취재했습니다. 먼저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의 소행임을 지목한 어뢰 추진체를 둘러싼 의문에 대해서 시민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침몰 52일 만인 2010년 5월 15일, 이른바 폭발원전 부근에서 어뢰 추진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논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된 것은 어뢰의 부식 상태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바다 속이라고는 해도 겨우 50일 만에 이 정도로 부식이 진행될 수 있냐는 겁니다. 합조단은 함체와 어뢰의 부식 상태가 서로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식이 돼 있는 정도가 함수에서 철에서 부식이 되는 정도하고 비슷합니다. 함수는 약 한 달 동안 해저에 있었고, 이것은 약 한 달 반 동안 해저에 있어서 이 강철의 부식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육안 검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오자 합조단은 정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부식 기간을 판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정밀 분석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검사를 통해 결론을 내렸는지 당시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뉴스타파의 신문을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세요? 5천만 원 제가 살짝 얘기 물어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그 한 달 반인가요? 네. 당시 40일 정도의 소형을 내면 나타날 수 있는. 육안으로 봤을 때. 똑같은 알루미늄 시평 같은 거를 대략 그 천안함이 뻘에 있는 그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물론 가속 시험을 해야 되지만 그에 따라서 그렇게 실제 부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육안 검사와 가속화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어뢰 추진체의 부식 기간이 50일 정도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가속화 실험은 염분의 농도를 높이거나 온도를 올리는 등 실제보다 더 부식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시료를 빠르게 부식시키는 조사 방법입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것일까? 부식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장기간의 결과를 알고자 할 때 시도하는 방법이 가속화 실험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가속화 실험을 해서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이런 경향을 보이더라 하는 정도지 정확한 수치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실험 기간이 50일 정도로 짧을 때는 추정치에 불과한 가속화 실험보다는 같은 조건의 바다에서 같은 금속으로 실험해보는 실제 부식 실험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식 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조사를 총괄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 전부를 뭐 드리고 안 드리고 그 관계는 떠나서 정확해지면 근데 다른 사람이 달라서 줄 수 없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조차도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건 저희가 보기엔 너무 이상한 거죠. 지금 치사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가다한 거라도. 그러나 국방부 역시 천안함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국과수에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권한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그걸 뭐 주라 말아 할 수 있는 사안이 말씀드렸지만 국과수에서는 국방부의 허락이 있으면 줄 수 있다고 했다니까요. 국방부 입장은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결정 권한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그런데 취재진은 당시 분석에 참여했던 또 다른 전문가로부터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식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뭐였었냐면 그 당시에 네. 달리는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갔다가 네. 그 어떤 뭐 그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네네. 그리고 거기다 묻어놓은 겁니다. 한 달 반 동안 어. 같이 묻어서 딱 보면서 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걸 못했나요? 왜? 그 저도 모르죠. 아... 제가 볼 때 그럴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달 반 만에 일어날 수 있는 부식이라는 것은 당시 모였던 전문가분들의 의견이군요. 어떤 그 그때 모의시험으로 모의시험을 한 달 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에 살려고 그러면 네네네네. 근데 그 당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시편을 둘로 나누든지 똑같은 시편을 하나 더 구하셔가지고 하나는 모의실험, 가속화실험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그 해역에 침적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던 어뢰의 부식 상태를 밝혀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5년 동안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해온 셈입니다. 끝나지 않은 논란은 또 있습니다. 천안함 함체와 어뢰 추진체에서 동시에 발견된 백색 물질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합조단은 이 물질이 수중 폭발의 과정에서 생겨난 폭발제인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조에서 실시한 모의 폭발 실험에서도 똑같은 물질이 나왔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임무 수행 중 침몰한 천안함. 그러나 지난 2010년 10월 한겨레신문과 KBS 추적 60분 팀의 의뢰로 이 물질을 분석한 안동대 정기영 교수는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문제의 백색 물질은 바닷물에 알루미늄 이온이 급격히 공급될 경우 낮은 온도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비결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이라는 겁니다. 정기영 교수는 광물 분석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정기영 교수의 비판에 합조단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지만 일주일 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논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논쟁은 법정에서 조용히 재개됐습니다. KBS 추적 60분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양측은 진술서를 통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반박과 재반박 끝에 재판부는 결국 법정 대질신문을 하려 했지만 합조단 측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한 그런 그 진술서를 읽어봤는데요. 뭐 충분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고 크게 뭐 제가 한 그 연구의 어떤 결론을 어떤 그 뒤집을 만한 아니 뭐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는 법정에 제출된 양측의 진술서를 확보해 광물 분석 분야의 또 다른 권위자에게 어느 쪽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판정을 부탁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이런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정기영 교수의 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라면 누구도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계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과학계의 분석 결과와 물질 존재 상태를 공동으로 확인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국방부의 문제죠. 실제로 지난해 10월 공개된 미국 문서에서 미국의 천안함 조사단 팀장이었던 토마스 에클스 제독은 이 물질이 부식 물질일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서 빼거나 부록으로 옮기라고 한국 합조단에 권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기영 교수는 자신의 분석 결과가 과학적으로 맞다고 해서 백색 물질이 폭발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라며 폭발 시험을 포함해 추가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물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봐야 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는 국방부에 공개 폭발 실험을 제안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발 실험을 다시 한번 저희랑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전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의 어뢰가
정말 북한이 만든 어뢰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합주단은 어뢰 추진체가 북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북한이 펴낸 수출용 카탈로그와 설계도면이 담긴 CD, 그리고 북한의 무기수출회사라는 청송연합의 확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그 관련 부서가 일단 국방부 정보본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국방부에서 그거 한 것은 거의 뭐 그 예, 그냥 뭐 어떤 거에 재원 수준 그거더라고. 국방부 정보본부가 갖고 있던 정보로는 북한 것인지 식별이 되지 않아 국정원의 도움을 요청하자 국정원이 곧바로 10여 건의 북한 어뢰 정보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그게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OU는 전부 다 파견돼 있잖아요. 해외. 그렇지, 해외. 네.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제 무기 그 수출하려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획득했겠지. 아, 그럼 북한의 무기 수입국에서 그렇죠. 뭔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시나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인지는 뭐 우리가 그것까지. 걔들도 이제 그거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또 거기서 뭐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네. 거쳐가지고 받은 거니까. 당시 합조단의 최고위급 관계자조차 정보의 정확한 출처를 모르는 상황. 국정원의 정보가 정말 정확한 것인지를 누가 확인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윤종성 전 단장은 5년이 지난 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어뢰 추진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한 5주년이 됐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이것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것도 비밀 유지 뭐 해제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번 그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핵심 증거라는 어뢰 추진체. 침몰된 천안함 근처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어뢰 추진체를 둘러싼 그 어떤 의혹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심인보입니다.